그럼 분양 현장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고 해요. 로또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청약시장 과열이 지난해 심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경쟁률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올 초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해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분양가를 시세의 최대 90%까지 인상을 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청약 유인이 조금 줄어든 셈이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요. 예, 그리고 올해 인천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손꼽혔던 CTO CL 3단지도 최근 청약 결과 경쟁률이 12.6:1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분양시장이 여전히 호황이어서 미분양 통계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분양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청약홈에 등록되지 않은 깜깜이 분양도 많고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요. 그리고 청약홈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보니까 전국 12개 오피스텔 가운데 올 1분기 기준입니다. 네, 올 1분기에 8개가 미분양 물량을 남겼고요. 12개 중에 8개가요. 그리고 수도권은 같은 기간에 9개 오피스텔 중에 7개가 미분양됐고 경기에서는 6개 오피스텔 모두가 미분양이 됐다고 하네요. 청약홈에서 1분기에.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시행업계하고 분양업계가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공급 주체가 되는데 5월, 9월 만기가 되는 그 코로나 대출이 뭐 뇌관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해 5월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도 사업이 지연되고 또 시공 이윤이 감소되다 보니까 충남 천안 사업장을 철수한 것처럼 사실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사업을 철수하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이긴 하죠. 근데 지난해 두산건설 사례를 봐도 무리하게 분양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PF라고 그러죠. 이것을 청산을 해서 손실을 줄이겠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게 또 주택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 공급업체, 시행업계나 분양업계에서 공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주택값은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은 또 줄게 되고 또 이렇게 실수요자들은 무리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은 공급대로 줄고 또 그 줄어든 공급을 무리하게 주택을 사고 금리는 오르게 된다면 혼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볼 때는 역시나 이런 공급 시장 안에서 다양한 물건이 좀 나와야 되고 거래량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안정적인 거래 안에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공급이 워낙 줄다 보니까 실수요자들도 주택을 무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올해나 내년에 집값이 정말 네. 하락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진 않죠.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네, 거죠? 상승하는데 과거처럼 뭐 급등하는 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뭐 급등하는 장을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흘러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시장으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저 역시 저나 대표님이나 부동산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그리 기분 좋은 그렇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경제 전망은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하락한다고 해도 하락하지 않을 수 있고 좀 맨날 틀릴 것 같은데? 네, 상승한다고 해도 상승하지 않을 수 있고 네. 네,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는 있지만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투자자분들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올바른 투자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무리가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머니앤더시티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